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사이언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4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지토미르 고속도로의 모습입니다. 아수라장의 모습입니다. 키이우 지역 부차입니다. 러시아 전차가 민간 차량을 뭉갠 흔적입니다. 이 차량 안에는 민간인의 시신도 확인되었습니다. 깔아뭉갠 정도가 심해서 아직도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차 거리입니다. 길거리는 러시아군에게 살해당한 민간인들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서방세계는 러시아가 IS보다 더 나쁜 나라라고 비난했습니다. 부차 지역에서 시신 349가 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러시아군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수색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르니우 지역입니다. 체르니우를 탈환하는데 성공한 우크라이나군이 전차를 끌고 체르니우 시내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콜라이우의 한 병원입니다. 이곳에 러시아군은 포격을 가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람이 없어서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오데사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주요 건물을 파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속적인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게 협력을 하던 러시아인은 러시아 FSB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S-300입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과 자포리자 사이 마을에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S-300을 노획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 드론입니다. 러시아군 드론은 정확히 우크라이나군의 포대를 겨냥하여 파괴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군 중 공훈이 뛰어난 일부를 뽑아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러시아는 바그너 그룹을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부차 학살을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85% 정도를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러시아 가스 공급을 차단할 수 없으며 루블라로 지불해야 한다면 그렇게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 중 일부는 러시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나라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 국제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은 독일을 비난했습니다.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앞으로 2-3일 이내로 칼리닝그라드를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육로를 봉쇄했고 러시아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을 막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칼리닝그라드에 병력을 재배치 중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